이렇게 폈어요. 내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갖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거를 뜯어다가 내가 달리아로 센터피스를 한번 만들라고 그러거든요. 아이고, 우리 모나 카미야 인사 좀 해. 인사 좀, 모나야 인사 좀 해. 오늘 이거 갖고 센터피스 좀 만들라고 그래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골춘이의 꽃가 그리고 키친입니다. 오늘 제가요, 이 달리아가 너무 이렇게 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빨리 뭐 좀 센터피스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오늘 따왔어요. 따오는 길에 이 장미도 좀 있길래, 핑계 있길래 장미도 이렇게 좀 따왔고요. 잎사귀, 또 좀 이렇게 따왔고, 뭐 여기에 뭐 세이지도, 허버 세이지도 있고, 라벤더 스템도 있고요. 또 다스티 밀러도 있고, 이거는, 자리공? 자리공이에요, 자리공. 너무 색깔이 예쁘고 열매가 예뻐서 내가 지금 저기를 해놨는데 안 없애고 지금 키워놨는데 사슴이 와서 막 따먹어갖고 한 3분의 1은 다 따먹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안 따먹은 걸로 이렇게 지금 갖고 왔거든요. 그래서 이 달리아 금방 막 이게 다 질 것 같아갖고 내가 이 달리아 갖고 센터피스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이거는 프레시 플라워 폼이에요. 지금 미리 물에 담궈놨다가 지금 이 큰 그릇에다 이렇게 담았거든요. 근데 이 달리아 꽃이 크잖아요, 이렇게. 그래서 이 그릇도 화분도 이렇게 큰 걸로, 이거 화분이 아니에요, 부엌에서 쓰는 그릇이에요. 근데 이 큰 걸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그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게 센터피스니까 이렇게 높으면 안 되잖아요. 얕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좀 나트게 시작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좀 안 좋은 잎은 좀 떼고, 향기가 막 기가 막히네요. 라벤더 향기. 또 그 세이지 그 냄새, 헐벌 냄새들이 아주 코를 찌르네요 지금. 이렇게 해서 그린 립을 어느 정도 조금씩. 이 입이 많아갖고 이 입을 내가 지금 많이 뜯어왔어요. 이 달리아가 이렇게 항상 이 스템이 다른 꽃들은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근데 이건 항상 이렇게 꺾여져요. 그래서 이 꽃을 보여야 되잖아요. 이렇게 보이는 자리에다 보이게끔 잘 꽂으셔야 돼요.
다 만드는 거거든요. 컬러풀하죠? 이게 아마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. 이제 달리아도 그렇고, 이게, 별꽃 다 썼어요. 라벤더도 조금, 좀 싱싱한 거 있길래 좀 뜯었다 했고, 장미도 여러 종류 넣고, 이 자리공인가, 이거, 이런 거는요, 좀 쓰기가, 좀,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게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. 이게 막 여기도 뻗쳐 있고, 여기도 뻗쳐 있고, 막 이래갖고, 이게 좀 편하지는 않는 꽃이에요. 뭐 이렇게 하는데. 근데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멋을 한번 부려봤고요. 너무 핑거를 해갖고, 이렇게 망가졌어.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, 차이차이 미루다가 이렇게 막 달리아도 막 조금 그 뒤면 막 부셔져요.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냥, 꼭 사야만 되지 않잖아요.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괜찮아요. 좋죠? 예쁘죠? 아주 컬러풀하죠? 예. 오늘, 손님이 와요.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테이블에다 놓고 내가 부추 부침개를 내가 만들어 줄 거예요. 기분도 여자들 둘이 오는데 아주 기분 좀 내주노라고 내가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어요. 어때요?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